이번 최고의 프로그램상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좀 노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런 공약을 하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좀 미리 알려드릴까요? 저희 여덟 명 전체가 얼음물을 깨고 한번 입수가시죠. 얼음물을 깨고 한번 입수가시죠. 네. 일단 딘딘 씨는 그렇게 안 가시고? 아니 아니. 야, 이럴 거면 샵 왜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샵 왜 갔어, 형? 새벽 2시부터 샵 갔다 왔는데. 와, 오늘 야, 내려가기 싫다, 진짜. 잠깐만, 이거 너무 추운데? 야, 바다가 얼었어. 와. 바다가 얼은 건 러시아에서만 얼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너무 무서워. 와. 아, 너무 무서워. 와. 나 진짜 빠가지고 상 받고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다 이겼어요. 상관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안녕하십니까. 네 형 우수상. 아 우수상 받으면 죽어도 여한 없다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고 나니까 알겠어요. 왜 뭐? 상을 받고 나니까 이 마음의 무거움이 나한테 맞는 옷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잘 맞아? 오늘 세윤이 형 같은 경우가 잘 맞아? 오늘 세윤이 형 같은 경우가 안 맞는 옷에 상을 받은 거예요. 아 지금 최우수상 받고 안 온 거야? 네, 세윤이 형이 그 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안정을 취해라. 근데 이제 세윤이 형이 아닙니다. 최우수상 탔으니까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꼭 좀 이거 해라 해가지고 지금 입원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의 상을 받지 않았나. 자리 비우니까 바로 욕하네. 그러니까 세윤이 형이 통화해봤는데 부탁을 했어. 뭐라고? 자기가 없는 데서 너무 재밌지 말아라. 안 그래도 문재인 씨가 본인의 부재를 굉장히 걱정하면서 본인 대신에 꼭 데리고 다녀달라고 하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뭐요? 어, 게스트 있어요? 게스트?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돼지다. 와. 같이 입수할까? 최우수 대신에. 최우수 대신에. 아, 제... 최우수 대신에.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최우수 대신에. 최우수 대신에. 귀엽다. 귀엽다. 이름 몰라. 세윤이로 할까? 세윤이. 못 보니까 좀 아쉽네, 세윤이 형. 그러니까. 근데 이번 지금 쉬어야지 다음에 올 수 있으니까 사실 맞아. 지금 쉬는 게 맞고 아무래도 그 본인이 상 받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하다가 바로 한 거지? 바로 한 거 같아. 너 너무 추워. 빨리. 야, 라비 콧물 흘리잖아. 진짜 아니 콧물 흘리는데 너 빨리 안 들어가래? 아니 나 손에 감각이 아니, 없어. 근데 까나리도 다 먹었잖아. 그리고 우수상을 탄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야, 연초에 그 기세로 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끝이야. 야, 그럼 나 최우수야. 나 그럼 최우수야. 내년에.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 상을 주셨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네, 그치? 그치. 나는, 그치. 아니, 난 못 들어가지. 우린 마음이 이미 춥다 왔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벌써. 우린 이미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야. 상을 못 받아가지고. 형이랑 나는 추워. 막 야. 얼음 눈물이 나. 자, 올해 프로그램 상을 다 같이 받은 거잖아. 아니 형 근데 그냥 형 빨리 갔다 와라 그냥. 우리가 누구 이걸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아니 우리가 응원해서 1박 2일 이걸 몇 번을 외쳤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추운 날일 거야 아마. 네 지금. 오늘 겁 빠진 거 같아. 내가 계속. 그러니까 추위 피해서 남쪽 나라로 오긴 왔는데 참 춥다. 난 솔직히 말할게. 응. 나는 들어가야 돼, 어차피. 맞아, 오, 넌 들어가야 돼. 진짜? 그러면 난 어차피 들어가야 돼. 열정. 왜냐면 열정. 세윤이 형도 없고, 지금. 그럼 형도 없으면 너도 없어. 이럴 때 내가 힘을 내서. 너 이제 네 명이서 하는 거야, 알겠죠? 블랙핑크 연습해. 알겠지, 블랙핑크 연습해. 나는 약속해요. 뭐가? 최우수야? 뭐가 최우수야? 아, 형 모르지? 대상도 받을 수도? 대상도 받을 수도? 모르지? 대상도 줘? 모르지? 모르지? 대상을 줘? 야, 나도 알았어. 여기 오래 있다가. 나 여기서 물에 빠져서 쓰러져도 대상 받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국도 시국이고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박 2일 보시는 분들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딱 멋있게 빡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윤이 형도 빨리 이거 보고 힘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 뭐 까나리카노 3잔 마신 사람인가? 그래, 좋아. 그래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날씨에 형. 물 들어가면 최우수! 형, 최우수 이거 들어가고 근데... 최우수 받으면 공약. 최우수 받은 공약? 어. 스카이다이빙으로 물에 들어갈게. 스카이다이빙 하나 여기서 세 개 나. 그리고
아,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으로 물에 착륙하겠다. 형. 아, 스카이다이빙으로 물에 착륙하겠다. 야, 내가 봤더니 지금 열정 제일 많아. 아, 근데 사실 오늘 아니면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추운 날 들어가야지. 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그럼. 아, 멋있다. 대종. 야, 틴디 대박이다, 진짜. 와. 야, 근데 너 얼마나 말른 거냐, 이제. 야, 너무 말른 거 아니야? 너무 말른 거 아니야? 야, 까나, 이건 이 정도면 까나리 카노처럼 진짜 역대급이야. 이 추위에 들어가는 거. 야, 까나리 카노가 낫지 않나, 이 정도면? 어, 까나리가 다. 까나리가 낫지. 아, 형,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저 한 바퀴, 때 뛰고 와. 신발에 한 바퀴 접고 와. 제목, 제목. 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카메라 보고 따라가는 게 진짜 너무 웃겨. 상 받은 거 너무 감사했나 보다, 진짜. 자주 줘야겠어요. 야, 이거 진짜 딘디한테 보여야 되겠다. 아, 못하겠어. 아, 포기야? 어, 못하겠어. 뭘 못해? 어, 지워. 후드만 입고 들어갈게. 오케이. 오. 와! 하신다! 어, 아, 잠깐, 야! 정우야? 이 방이 힘들어, 이 친구가. 형, 한 마디 하고. 야, 딘딘! 야, 이거 우수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수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딘딘! 우수상! 네가 제일 우수하다! 우리가 지금 감싸줘야 돼. 어, 이게 바로 감싸줘야 돼. 네가 지금 이게 우수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다 같이 들어갈 거거든. 어, 그거는 뭐 말을 또 들어와? 아니, 아니 그거 세윤이 형이야. 다음 주에 세윤이 형 오면은 세윤이 형은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세윤이 형 오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수상. 오늘은 우수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우수상 축하한다. 한다, 축하해. 세윤이 형. 온 건강히 돌아와. 저희 형 감사합니다. 자, 가자, 딘딘. 발음이 안 되지, 추웠어. 자,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새해 첫 입성 가장 추운 날 1번! 예! 예! 렛츠 고! 야! 어디로? 야, 까먹지 마.